네, 나는 그림의 최나리 작가입니다. 네, 드디어 제 전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, 여기 조각도 하나 있고 뭐 그림 작은 거, 큰 그림도 있고 이건 백호예요. 백호 사이즈 오른쪽에. 그리고 이렇게 조각도 있고 이렇게 또 큰 그림이 있고 네, 낮잠을 자고 있나? 네.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그림들을 아기자기하게 한 벽에 붙여놨고 다시 네, 저기 와인병들도 막 보이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축제하는 그림인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있죠.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다시 다룰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전시장에 일단 전경을 한번 짧게 담아보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작은 그림들도 틈틈이 그렸었는데 저기 빨간색 스티커가 쫙 보이는데 그건 판매된 작품을 의미하고요. 그리고 비행기에 앉아서 기대도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저 뒤에 또 네 섹시한 식탁 위에 여자가 올라가 있고 아, 이 바나나 이거 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, 재밌죠. 그래서 만화처럼 그리는 거 안에서도 좀 사실적인 그림도 같이 들어가 있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작은 그림들 제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들을 담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림들도 있어요. 그리고 네. 요렇게 해서 요 윈도우 쪽에도 그림이 한 점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막 동그란 머리카락들이 막 옆으로 쏟아져 있고 낮잠을 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. 그런데 단풍잎이 막 있죠. 물감을 막 이렇게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는데 찍어서 그리는 거고요. 이건 또 야자수가 있네요. 열대 지역의 나무들.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궁금하면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.